안녕하세요. 묘식당이에요. 오늘은 맛있는 시금치로 정말 한 끼 식사로 충분한 맛있는 요리 해볼게요. 시금치는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잘게 쫑쫑쫑쫑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양파 작은 거 하나 있으신가요? 요거는 채 썰어서 준비해주시고요. 양파 말고 또 당근도 함께 들어가면 참 맛있어요. 당근도 3분의 1 정도 채 썰어서 함께 준비해주세요.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먼저 양파와 당근을 볶아주실 텐데요. 생으로 그냥 넣어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볶아서 넣으면 더 달큰한 맛이 나고 훨씬 더 좋더라고요. 양파를 먼저 볶아주신 다음에 반 정도 익으면 당근을 함께 넣고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볶다가 거의 다 익었으면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주세요. 냉동실 열어보면 먹다 남은 묵은빵 넣어놓은 거 있으시죠? 오늘은 이 냉동실에 넣어둔 묵은빵 함께 활용해 볼게요. 식빵 2개 정도 또는 다른 빵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잘게 깍둑썰기로 썰어주신 다음에 함께 같이 섞어서 요리해 볼게요. 볶은 채소 위에 썰어놓은 식빵 같이 올려주시고요. 처음에 썰어놓았던 시금치도 듬뿍 올려주세요. 계란은 5알 준비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터뜨려서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주신 다음에 우유를 살짝 부어주시고 곱게 풀어주세요. 이제 준비된 재료 위에 계란물을 붓고 골고루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후라이팬에다가 노릇노릇 구워 주시면 정말 맛있는 시금치빵이 완성돼요. 보통 시금치는 데쳐서 무쳐 드시거나 또는 시금치 된장국 많이 끓여 드시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빵으로 먹으면 식사 대용으로도 아주 영양도 충분하고 든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도 정말 좋아해요. 밑이 두툼한 팬에 식용유 발라주시고요. 준비하신 반죽을 골고루 부어주신 다음에 납작하게 눌러주시고 뚜껑을 덮고 제일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혀주세요. 밑면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접시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뒤집어 주시고 뚜껑을 덮고 마저 익혀주세요. 시금치를 비롯한 각종 채소가 듬뿍 들어가고 또 계란과 식빵이 들어가서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해요. 맛있는 시금치 계란빵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드려요.